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닥터K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요. 전일 마감 방송, 그리고 간략하게 다음 주 전망 제시하는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전일 옵션 만기일이어서, 상승했던 부분, 장 막판에 반납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좀 아쉽죠? 다우존스 0.39% 상승, 나스닥 0.36% 하락, 반도체 지수는 0.47% 하락. 자, 큰 폭의 흔들림이 있었던 독일은요, 반등 나왔습니다. 유로존 어저께 다 양호한 반등 시연했습니다. 1.62% 상승했습니다. 자, 미국 선물 1시간 더 거래된 선물에서 보면요, 추가로 좀 더 밀리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다우존스도 그렇고요, 나스닥 더 밀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 또 조금 출발은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미국이 그래도 한 번에 밀리지 않고 추가로 상승하다가 조금 밀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악이라 했다면 어저께 여기 상승폭을 다 말아내리는 음봉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여전히 대선에 대한 변수가 남아있고, 경기 부양책 합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코로나 확산세에 있고, 다만 화이자가 11월 셋째 주 정도에는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있었다 그러는데요. 도대체 뭐가 기대감인가 모르겠어요. 한 달이나 남았는데 어쨌든 뉴스를 그렇게 끼워 맞추기로 맞추는 것 같은데요.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임상 실험이 뭐 성공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뉴스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미국 시장이 더 밀리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당연히 같이 밀릴 겁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현재 그래도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 시장으로 오자면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우상향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큰 폭으로 흔들렸는데요. 닥터K는 코스닥 매수하지 마라 아침에 말씀도 드렸고, 코스닥 앤드 코스피 인버스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 괜찮은 선택입니다만, 닥터K는 하락에 대한 적극적으로 인버스로 해칭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해칭도 하면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인버스, 코스피 인버스는 또 챙겼어요. 그죠? 2.49% 상승 수익 내고 챙겼고요. 코스닥 인버스는 10% 정도 들고 있습니다만, 양대 인버스를요 35% 투입했다 이겁니다. 퍼펙트. 그죠? 자, 코스닥이 더 좋지 않아요. 그죠? 코스닥이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는 약간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다 싶어서 일단 인버스 철회했고요. 코스닥은 들고 갑니다. 코스닥은 60일을 무너뜨렸기 때문에요. 자, 앞전 상황에서도 현금, 그러니까 주식 비중 제로로 만들고 주식 전량 매도 and inverse 투입, 그때도 수익이 퍼펙트하게 났었죠. 자, 여기 한번 보면요, 시장 하락에도 수익, inverse 수익 5.9%, 5.3%로 시장이 빠져도 닥터K는 수익을 낼 수 있다. inverse 전략 and 닥터K가 선물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인버스를 더 잘 맞춰요. 우리 팀원들이 좀 놀랍니다. 인버스 이야기만 하면 빠진다고요? 당연하죠. 포인트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포인트가 딱 빠지는 포인트에서 인버스 들어가서 인버스 다시 긁어드립니다. 차에 실현합니다 하면 딱 올라옵니다. 와우. 그죠? 그래서 코스피는요 2X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꽃버스이기 때문에 토해내는 거 많거든요. 다 청산. 자, 그리고 코스닥은요 두 배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10% 그러니까 축소한 15% 축소한 10% 정도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를 인버스를 청산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겁니다. 외국인이 갑자기 선물을 확 땡겨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차익 실현. 자, 충분히 역할 플러스 내면서 포트폴리오 방어 했고요.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그죠? 60일 무너뜨렸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코스닥은 5% 10%는 그냥 우습고요. 여기 보십시오. 진단키트 쪽도 시즌 잘 탈출했습니다. 일단. 자, 이거 봐요. 10% 빠지는 게 우습다니까요. 그리고 피키트 따상 유지하지 못하고 빠지더니 그냥 22%도 빠집니다. 그래서 같이 엔터테인먼트 쪽에 같이 안 좋은 영향 미치면서 같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거 보십시오. 6%, 7%, 11% 빠져요. 자, 이거 좋다고 밑에서 혹시 받은 분 있습니까? 잘못하면 공짜로 홍콩 간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잘못하면 공짜로 홍콩 간다고요. 여러분들 주식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겁이 없어요. 그죠? 어저께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누가 사들어온다? 이것 봐요. 개인이 4,800억 사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데 1,700억을 사들어옵니다. 며칠 동안 3일 연속 1조 2천억 정도 샀네요. 코스피, 코스닥은요. 와, 그죠? 그래서 시장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말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무식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흔들흔들하면서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사두른다고요? 겁을 상실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추가로 밀리죠. 그러면 2배 물량 나옵니다. 그죠? 신용으로 풀로 질러놨다든지 미수동원에서 풀로 질러놨던 부분들 반대매매 그냥 시장가로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면 투매 넣을 수 있는 코스닥 부분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라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요 컨트롤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밀리면요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해야 돼요. 그것이 수익이든 손절을 일부 하든 닥터케이도 최근에 손절 두 번이나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우리 계좌를 살려줍니다. 그죠? 뭐 손절했는지 여러분들 그냥 말씀드려 볼까요? 첫 번째 손절은요. 아무리 퍼스픽인데 대번 들어 올립니다. 그죠? 여기가 무너지니까 그냥 손절했습니다.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서 손절 뭐 40%냐? 너한4% 손절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반등할 것을 예상하고 샀는데 시장이 확 무너지니까 손절. 어저께 올라와도 그죠? 뭐 그만해요. 다시 올라간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손절한 것도 있어요. 그죠? 왜 말씀드리느냐?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되지, 그죠? 전문가랍시고 자기 손절한 종목을 이렇게 자세하게, 그죠? 고백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시사하는 바가. 자, 이것도 R서포트도 비대면 쪽에 원격, 그죠? 관련돼 있어서 화상회의라든지 상당히 강세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라탈 것을 예상을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자, 여기 7% 올라갔거든요. 예! 했습니다. 한번더 가면 되니까. 그런데 밀립니다. 과감하게 손절합니다. 어저께 3.4% 더 빠졌죠? 만약에 월요일 날팍 빠진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죠. 추가 상승하면 잘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날 밀리길래 던질 때는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추가 하락 3.4% 더 두드려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죠? 자, 진단키트 관련 한번 볼까요? CJ는 양호해요. 그죠? 비교적. 그러나, 고점 부위에서 던졌어요. 크게 못 올라갑니다.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이제 큰일 나요. 수젠텍 이런 거. 여기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들고 있죠? 추가 하락 나오면요. 그냥 아수라판 될수 있어요. 아수라판. 자, 그러면 최근에 그린 뉴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빠르게 돌려볼게요. 지금 이거는 이제 메모 좀 하겠습니다. 진단 키트. 그리고
그린 뉴딜. 자, 두산 퓨어셀, 블록 딜 실패 소식 전해지다가, 뭐, 그래도 지금 현재는 양호하네. 워낙 정부에서, 그죠? 이런 쪽을 밀고 있으니까 양호한데, 여기가 무너지면 되지 않습니다. 두산중공업 약세, 강세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미코 이런 거 들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거 60일도 깨는 7% 가까운 하락이거든요. 추가 하락 나온다 이겁니다. 나중에 지켜볼게요. 추가 하락을 하는지 올라가는지. 자, 동국 SNC 같은 것도 60일에 지지는 현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거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TV에서 보면요, 풍력 관련 그리고 뭐 그린 뉴딜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고점에 있는 건지도 모르고 덥석 사는데요. 큰 폭의 하락 맞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니손도 봐요. 이렇게 강하게 갔다 그대로 11% 밀리는데 혹시 들고 있나요? 혹시 들고 있나요? 박살납니다. 박살나는 전조입니다. 어저께 박살나는 전조예요. 고점 부위에서 윗꼬리 달면서 밀리면 뭐다?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그런 거다 속된 표현 좀 쓸게요. 개무시하면요 그대로 두들 맞는 겁니다. 여기서 안 끝난다고요. 더 두들 맞는다고요. 왜 강하게 이야기하느냐? 그죠? 여러분들 제발 그러한 부분들 경각심 좀 가지시라고. 그죠? 자, 그렇다면 예전에 화려했던 주가를 보이는 신풍지약 이런 거 한번 볼래요? 고점에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죠? 반토막 비슷하게 났습니다. 21만 4천원에서 22만원 오는데 오래 안 걸렸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반토막이에요, 거의. 여기가 무너지면 이것도 신풍지약이고 곡소리 납니다. 곡소리 나요. 아침부터 아침 대바람부터 왜 그렇게 빗대를 또 올리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도대체 여기서 들어가는 이 개인 투자자들, 물론 우리도 일부 추가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무식하게 안사 들어갑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그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봐요. 사 들어온 거 봐요. 도대체. 그죠? 코스닥이 더 위험한데, 코스피는 좀 차익 실현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만 코스닥 안 봐요.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들어옵니다. 한 번도 안 쉬고 들어와요. 그래서 위험을 고지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박살나고 난 다음에 후회해본들 소용이 없거든요. 소용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전략 제시 했던 부분 한번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닥터K는 여기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29만원 이탈할 때 매도 의견 드렸고요. 매도를 주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매도를 주저하지 말라. 왜? 언제든지 살 기회가 있다. 언제 사면 된다? 이렇게 하락 목표치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다음에 여기 이런 데서 사면 된다 말씀드렸고, 샀어요. 그리고 사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27만 5천 원권 가면 저항이니까, 강력한 저항이니까 한 번에 절대 못 넘을 거니까 여기서 매도한다. 그대로 매수 매도 반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닥터K 의견을 들었다면 여기서 4만원 이상에 저는 여기서 손절했거든요. 손절도 있어요. 여기 올라탈 때 매수했다가 여기 딱 깨지니까 바로 손절해버립니다. 3% 정도 손절했습니다. 이거 안 두드려 맞아요.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와,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20% 가까이 두드려 맞는 거 아닙니까? 안 두드려 맞는다 이겁니다. 던지고 다시 사놓고 그렇게 중장기라도 하면 되는데, 과연 하락하는 것 전부 다 두드려 맞는 것이 진정한 중장기 투자인가? 다시 한번 더 퀘스천 마크를 던지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좋지 않습니다. 저는 셀트리온에 대한 전망 좋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앞전 여기 직전 저점 24만 9천원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요, 이번에는 24만원, 23만원을 바라볼 가능성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비중을 축소하십시오. 비중을 축소하시고 나중에, 그죠?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치 투자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내려오면 뭡니까? 매수 기회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반대입니다만, 기술적 분석에서는 내려오면 내려오면 그 사면 물타기고 절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는,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는 여기 구간에서는요, 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적당하니 돌아서는 거 보고 그때 사 넣으면요, 비중 물량 축소한 것은 차익 실현도 충분히 잘한 것이고, 나중에 여기서 팔았던 물량 여기 밑에 사 넣으면 물량을 더 늘리면서 사갈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기 밑에 있는 단가가 올라오는데 그런 거 자꾸 생각하시면요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단가 추가 매수 했을 때 단가 올라간다고 두드려 맞는 게더 현명한 겁니까? 더 두드려 맞는 게 현명한 거냐고요? 단가 밑에 있어서 좋은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주가 전망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온갖 호재가 하나도 먹히지 않습니다. 전일도 대통령이 그죠? 코로나 치료제 백신 그거 만들 때까지 지원하겠다. 그런 정도 같으면 뭐 이거 뭐 다른 종목 같으면 10%씩 날아가야 될거 아닙니까? 못 가요. 가면 튕기 내려오고 가면 튕기 내려오고 가면 튕기 내려오면 이 뭡니까? 주가 약세다 이거거든요. 이제 240일 하나 남겨놓고 다 위에 있습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무거운 짐을 내 머리 위에, 조금 더 터프하게 내 머리통 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잘 간다고요? 팍팍팍 날아간다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머리통 위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과연 뚫고 잘 올라갈 것인지, 처지기가 더 용이할 것인지 잘 판단해 보십시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마음은 조금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아침부터 열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어서 빗대 올려봤습니다. 혹시 빅히트 이런 거 꼭다리에서 상한가에서 물량 풀릴 때 사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사자마자 30% 손실로 가는 겁니다. 사자마자. 이러한 부분들 반드시 욕심을 자제하시고 미련과 후회 따위 하지 마시고 주가가 흔들리거나 깨질 때는 과감한 매도를 하셔야만 소중한 내 자산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간략한 전망 말씀드리자면요. 코스피 반드시 60일 위로 올라타야 됩니다. 근데 나스닥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막판에 선물을 4,000계약이나 강하게 매도 때리다가 산 거거든요. 1,500개 정도 매도 때리다가 걷어들인 거니까 5,500개 정도 걷어들인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특히 아시아권도 비교적 적당한 폭의 조정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세게 밀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물 매수 들어온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한번 주말간에 한번 생각해 볼 테고요. 기관이 매도가 잦아져야 됩니다. 기관이 최근에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연기금에서 매물 폭탄을 던지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추가 하락이 훨씬 더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60일 반등을 좀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마찬가지로 좀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말간에 미국이 좀 상승하고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됐으면 훨씬 편할 텐데, 주식 비중이 크거나 지금 현재 손실이 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이 좀 불편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추스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팬클럽 가입, 구독 옆에 있어요. 해주시면 Thank you very much. 자, 혼자서 하기 힘드실 겁니다. 카톡 링크 있으니까요. 그리고 카페 링크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혼자서 하기에 힘든 시장에서 닥터K가 과연 여러분들의 조력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도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자서 하기 진짜 힘든 장이에요. 자, 오늘 아침 방송 같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땡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